성녀 테레사는 동유럽 세르비아에서 태어나 18살에 수녀회에 입회한 데 이어 1930년 인도의 빈민가로 파견돼 버려진 채 죽어가던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의 권위지가 인도인 5만 명을 대상으로 간디를 제외하고 위대한 인도인이 누구냐 물은 설문조사에서 테레사 수녀가 가장 위대한 인도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세르비아인이었던 테레사 수녀가 왜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인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오늘도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와 함께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만드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한국의 테레사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제 쉐핑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학교를 나와서 간호사로 지내던 중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테레사 수녀보다 18년 앞선 1912년 3월 조선의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라도 일대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거린들을 돌보고 또 고아들을 자식 삼아 자신의 집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병들어 생을 마쳤고 자신의 주건마저 송두리째 병원에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엔 수많은 한센시 환자들과 거린들이 상여를 메고 뒤따르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서서평인데요. 서서평이 죽자 선교사 동료들은 그를 한국의 메리 슬레서라고 추모했습니다. 메리 슬레서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다 숨져서 아프리카 아이들의 어머니로 추앙된 인물이죠. 또 1930년대 미국 장로회는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 한국 파견 선교사로는 유일하게 서서평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서평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달려간 친구들은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던 그녀의 좌우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도의 테레사 수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선 엘리제 쉐핑도 그의 한국 이름 서서평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은 지난주 포도나무에 이어 무화과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무 가운데 무화과.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없을 무, 꽃화, 꽃이 없는 열매 나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름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식물도 꽃이 없이 열매를 맺지 않죠. 무화과 나무의 꽃은 없는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바로 꽃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벌어지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꽃들이 만개하여 열매가 벌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열매가 아니고 수많은 꽃을 달고 있는 덩어리가 무화과입니다. 그 꽃 덩어리를 먹는 것이 바로 무화과 열매를 먹는 셈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
이 세 나무가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였으니까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관련된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복음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사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이 사건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철야기도 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온 힘을 쏟아 부으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 심신이 지쳐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마침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음날 멀쩡하던 무화과가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죠? 화근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를 맺는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아니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봄에 사과나무 앞에 가서 사과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조폭 두목이십니까? 내가 하라면 안 되는 것도 해야지 무슨 잔소리야?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큰 건수 하나 잡은 거죠. 겉봐라. 예수가 바로 이런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이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예수? 난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건을 명쾌하게 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관련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알면 너무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나는 무화과나무와 연결시키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모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그 다음에 5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첫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와 그 이후에 열리는 성숙한 무화과를 가리키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첫 열매는 파게라는 단어를 쓰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한국어로는 둘 다 그냥 무화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열매를 먹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파악에, 즉 무화과의 첫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열리는 테에나에 비하면 당도가 떨어지고 열매도 작지만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팔레스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파게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아랍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파게를 눈깔 사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예수님은 분명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이 파게를 먹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주인들도 나중에 상품성이 있는 열매인 테에나를 얻기 위해서는 파게를 일일이 따줘야 했는데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첫 열매를 행인들에게 주어서 따먹게 함으로써 인심도 쓰고 일도 더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 익은 성숙한 열매 테에나가 아닌
첫 열매였던 파괴를 먹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인기도를 감안하면 지금 어디에 들어간들 예수님께 진수성찬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행인들이 먹는 첫 열매를 먹음으로 배고픔을 달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고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러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첫 열매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때가 유월절 즈음이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태어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에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무화과 나무의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앞으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오해와 비밀을 풀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화과 나무 사건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오해가 풀리게 하실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오해를 받더라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중요하니 무조건 열매를 달라고 할 때 드리자 이런 결론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칫 결과주의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열매를 강조하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열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나가 아니라 파괴를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현재와 지금 그때그때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열매, 파괴를 요구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맺을 수 없는 미래에나 맺을 수 있는 태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현재 맺을 수 있고 맺어야 하는 파괴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이 저의 마음을 무겁고 그리고 뜨겁게 했습니다. 결국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도 한 아이에게 그것은 태나가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태나가 없으니 사람들을 흩어 사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도 태나가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태나를 맺게 해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태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태나가 아니라 파괴라는 데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괴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테레사 서서평의 머리맡에 있었던 좌우명을 떠올려 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환 목사였습니다.